되게 설레지 않으세요? 남자들이랑만 있다가 이렇게. 네, 사실 좀 저는 심장이 좀 약간 벌렁벌리려고 머리는 그쪽에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왜 그러지? 자꾸 왜 그러지? 속으로 지금 되뇌고 있어요. 떠오르는 사람이 아닌데 왜 떠오르는 거지? 말이야. 아, 원래 잘 못합니다. 아. 뭐 이런 이성과 같이 좀 대면하고 얘기 나누고 뭐 이런 거 잘 못해가지고. 서로를 더 자세히 알아가는 시간. 남자 1호 데뷔한 지는 1996년도에 데뷔해서 올해로 18년째 요새는 뮤지컬에 열심히 매진을 하고 있는데요. 엘리자베스 나오는 프롤로그 장면을 잠깐 연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 천자! 왜?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인데, 어? 이거 안 보여? 난 이미 죽었다고! 개소리 그만하고 꺼져. 어? 자 봐. 여전히 그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 엘리자베스! 여자 4호님을 보고 개소리 그만하고 꺼져. 진심이었나요? 아니, 아닙니다. 연기였습니다. 네. 마지막 연애는 언제 하셨어요?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네. 주로 어떤 여성 스타일을 선호하시는지? 좀 작고 좀 아담한 스타일을 좀 좋아하는 편이고요. 질문. 네. 그 남자랑 여자랑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 개인적으로는 예,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예. 그러니까 친구였었는데 둘이 이렇게 만나는 그런 경험들이 좀 있어서 남자와 여자는 절대적으로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선 확실하게 그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와우. 이렇게 소개하고 다닙니다. 그냥 종합 예술인이라고 뭐 노래도 하고 예능도 하고 아픔을 많이 겪었던 그런 경험이 되게 많습니다. 뭐 한 여인을 뭐 한 7년 동안 짝사랑한 적도 있고 또 그 다음에는 뭐 4년을 짝사랑하다가 사랑을 얻게 된 이런 경험들도 있고 이 일기장이 제가 4년을 좋아하던 그분과 사귀게 되면서 그분을 만나고 나서부터 하루하루 적었던 일기장이었거든요. 하나 읽겠습니다. 사랑의 시. 그녀가 광주로 일하러 가네요. 내 마음도 광주로 가려고 합니다. 그녀가 새우를 먹는다고 하네요. 내 마음도 새우를 먹으려 합니다.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 하네요. 나도 그녀를 사랑한다 고백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새로 만나는 이성분이야 혹시 그분 때문에 너무 힘들어한다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도 그러니까 새로 만나실 이성분이 그 전에 여자분 때문에 힘들어하신다면 아 제가요? 아니 아니 여자분 여자분 전 여자친구 때문에 힘들어하신다 네 새로 만나실 분이 결혼 앞둔 여자가 애라 모르겠다 다시 본인한테 돌아온다면 애도 있고 아, 몰랐는데 한국말을 잘 모르시는군요. 아, 그거는 그 전에 제가 네? 사랑하는 운명을 만날 것 같습니다.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 멋지다! 네, 저는 남자 3호입니다. 저는 이제 스타 애정촌으로 오행시로 제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원하시죠? 스타 애정촌, 저도 참 좋아하는 프로인데요. 타인에게 항상 사랑받고 싶어하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 있습니다. 에! 에라 모르겠다! 정! 정신으로 임하겠습니다. 촌! 촌스럽지만 사람 냄새나는 남자
3호였습니다. 여성분들 보실 때 네. 어디를 제일